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토요일 지금 아침 8시쯤 됐습니다. 보통 그 직장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 되면 뭐 등산, 뭐 낚시, 골프 뭐 이런 이제 약속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나가죠. 뭐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. 그 외에는 뭐 조금 늦잠을 자거나 그러는데, 여기 텃밭 농사도 뭐 그런 매력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여기 도착을 8시쯤 할 것 같으면 뭐 7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오거든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배추를 좀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몇 폭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 배추를 한번 뽑겠습니다.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. 이거를 겉모습은 조금 말이 찬 것 같은데 쪼갰을 때 밀도가 어떨지 뭐 별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한 3개월 87일째니까 3개월 농사한 거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있습니다. 이게 뭐 마이크가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추를 궁금하니까 한 두 개만 갈라보겠습니다. 자, 쪼개보겠습니다. 제법 뭐, 먹을만하게 많이 찬 것 같습니다. 하나만 더 해볼까요? 하나만 더 짜게볼게요. 이번엔 멀리. 자, 이거는 치우고, 자, 이건 저쪽에 있던 거 다시 보고 한번 짜게 보겠습니다. 아유,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된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배추를 뽑는 동안에 진딧물이 심하게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. 그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비닐에 담아서 김장하러 가겠습니다. 아, 이제 배추는 속이 아직 덜 찬 것들, 안 찬 것들 그냥 뭐 나중에 뭐 겉절이처럼 그때그때 뽑아 먹을 거 한 몇 폭이 남겨두고 다 뽑았습니다. 이제 무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무는 뭐 씨를 뿌려서 이게 듬성듬성 나기는 났는데 무 크기는 적당한 것 같아요. 이제 무 좀 뽑아 보겠습니다. 아, 뿌리가 땅이 여기가 굳어서 뿌리가 길질 못하네. 아이고, 그 땅 딱 그 땅 깊이만큼만 무가 자라네. 이 무슨 김장무를 심었는데 알타리 무처럼. 알타리 무 맞나? 이게 여기가 땅이 찰흙 같아서 깊이 자라질 못하나 봐요.
여기는 이렇고 얘는 다 고만고만 하네요. 얘는 좀 뚱뚱하고 얘도 좀 마지막 제일 크네요. 마지막. 예, 이렇게 해서 무까지 수확을 마쳤습니다.